1번부터 가봅시다. 일단 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n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이말 자체는 사실은 근 자체가 4개는 보여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베타가 있는데 그 각각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없을 땐 4개는 존재된다라는 거지, 최소. 그리고 나를 보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놈일 텐데, 이때 이 최소값 자체가 음의 정수가 된다라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말 자체를 잘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이 일단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놈의 근은 많아야 2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 즉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이놈이 근은 2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되겠죠. 전체 근이라고 하면 n차식이니까 n개인데, 이놈의 실근이, 여기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이 2개가 되려면 얘는 이제 제곱근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곱근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2개가 되기 위해선 이 n은 기본적으로 짝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근의 형태까지 알수 있겠네요. 근의 형태는 뿔마 n제곱근 64라고 해서 근까지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두근 알파베타라는 게 여기에 있는 뿔마 n제곱근 64라고 이미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놈의 근이 뿔마 n제곱근 64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가 각각을 중근으로 갖기 위해선 fx의 근도 뿔마 n제곱근 64를 근으로 가져야겠네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서 얘네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하나는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x 더하기 n제곱근 64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n은 짝수까지 체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가 가에 대한 해석이고요. 나를 해석을 해보면 이놈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한 근이 n제곱근 64고 한 근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여서 이놈은 대칭축이 이두 근의 정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은 x는 이놈의 중앙이니까 x는 0. 이때가 최소값을 갖는 x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건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즉 f0이 음의 정수다라는 게저 나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f0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0 대입합니다.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n제곱근 64 이렇게 따라오고요. 얘가 2의 6제곱, 얘가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곱하기 2의 n분의 6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 근데 얘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n은, 얘가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 이 n은 어쨌든 12의 약수여야 되고요. 12의 약수 1, 2, 3, 4, 6, 12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만 답이 돼야 되니까 답은 2, 4, 6, 12 얘네가 답이겠네. 그래서 이네 개를 더하니까 답은 24, 얘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네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 2차라는 걸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25번 갈게요. 요거 굉장히 익숙한 형태가 또 보이네요. 열심히 막 만들어 왔던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주어진 이식 주어져 있고요. ABC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 ABC라는 걸본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걸 가지고 ABC는 만들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A는 64의 X분의 1이고 B는 64의 Y분의 1이고 C는 64의 Z분의 1이니까 ABC라는 놈을 먼저 써놓으면 얘는 64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되고요. 내가 ABC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놈을 찾아야 되는 스텝 1, 2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하고 다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는 형태를 활용하기 위해선 여기에서 이걸 일단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xyz의 마이너스 3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더하기 9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27은 27 이렇게 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면 얘가 54가 되고, 이거 계산하니까 27 되죠? 그럼 얘 계산하니까 0 되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 xyz-3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주어진 이런 형태를 구하기 위해선 얘네를 xyz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 xyz로 나눠버리면 1-3에 z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따라오고요. 결론적으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0 이렇게 써줘야죠. 얘가 넘어가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입니다. 답은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을 하니까 2의 제곱. 답은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26번. FN이 여기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따라서 다르게 나왔네요. 그리고 12 이하의 두 자연수에 대하여 만족시키는 걸 골라주세요. 그럼 일단 FM하고 FN을 생각할 때이 M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형태가 다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M,N이 홀수하고 짝수일 때, 뭐 짝수하고 홀수일 때, 그리고 짝수하고 짝수일 때, 홀수하고 홀수일 때를 전부 다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풀었던 그몇 번이죠. 네, 123번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3번하고. 자, 그러면 일단 나눠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는 짝수 홀수랑 겹칠 테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짝수, 컴마 짝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홀수, 컴마 홀수에서 또 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홀수, 컴마 짝수인 경우를 해보면, 자, 여기 하나가 홀수고 짝수면 무조건 얘는 짝수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하나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면 얘는 무조건 짝수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짝수니까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짝수니까 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써보시면 로그 2의 m, n은 이렇게 따라오고요. 지금 얘가 홀수인 경우 얘가 짝수인 경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홀수니까 얘는 로그 3의 m 이렇게 따라오고요. 더하기 제가 짝수니까 얘는 로그 2의 n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의 개수를 찾아주시오라는 문제네. 네,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밑이 전부 다르죠? 얘하고 얘는 지금 밑이 같은 경우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로그 2의 m이 로그 3의 m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이 둘이 같기 위해선 m은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1, 그에 따른 n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n은 지금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m,n의 개수를 찾아보시면 m은 1이고 n은 네, 짝수면서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죠. 짝수. 그러면서 12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6개가 있는 거죠. 2부터 12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6개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6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짝수 한번 짝수 해보겠습니다. 자, m하고 n이 모두 짝수니까 당연히 얘는 짝수고요. 얘도 짝수고요. 얘도 짝수겠죠. 그럼 짝수니까 밑이 2인 형태로 와야 되고요. 로그 2의 m,n은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이 식은 그냥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m,n이 얘가 짝수고 짝수면은 무조건 만족한다라고 읽을 수 있겠네. 그러면 짝수가 6개가 있고 짝수가 6개가 있으니까 12 이하에 대해서는 6 곱하기 6을 하니까 답은 36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홀수, 컴마 홀수. 그러면 여기 둘다 홀수, MN이 홀수니까 여기도 홀수가 오고 여기도 홀수가 오고 여기도 홀수가 오겠죠? 그러면 홀수는 밑이 3인 걸 따라오니까 로그 3의 MN은 로그 3의 M 더하기 로그 3의 N 이렇게 따라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도 그냥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죠. 얘가 홀수, 컴마 홀수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1부터 12 이하까지 홀수는 마찬가지로 6개가 있으니까 얘도 36개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36을 하니까 84. 답은 1번 얘가 답이 됩니다. 자, 127번.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때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예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k라고 잡고 k를 자연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가 2의 k제곱이 돼야 되고요. 이때 k는 자연수인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6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x의 개수를 선생님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 그래프는 이차함수가 나오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상수함수. y는 2의 k란 이런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점이 6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곱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얘는 k가 자연수인 상황이니까 k가 1이면 2, k가 2면 4, k가 3이면 8, k가 뭐 4면 16 이런 태가 나올 텐데 내가 상수함수를 y는 2라는 애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 y는 4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y는 8이 당연히 4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여기 y는 8이 잡히고요. 교점이 두 개만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여섯 개가 나오려면 주어진 이러한 직선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애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자, 교점이 여섯 개려면 y는 2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해서 일단 교점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y는 4도 당연히 이렇게 있어서 교점 두 개가 나와야겠죠. 마찬가지로 y는 8도 이렇게 있어서 교점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여섯 개는 끝났고요. y는 16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8개가 되니까 안 되고, 아, y는 16은 이 꼭지점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놈의 꼭지점의 y좌표가 8보다는 커야 되고요. 16보다는 작아야지만 교점이 6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6개. 그래서 실수가 6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보시면 꼭지점 구하러 갑시다. 대칭 축 그냥 대입할게요. 자, 축의 방정식 x는 2분의 a니까 2분의 a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니까 4분의 a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양쪽을 4로 지워, 4를 빼버리고 그 다음 양쪽에 4를 곱하고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를 구하면 a는 5. 6두 개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30,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